광주광역시에 무계획으로 놀러간 무무. 현지인 친구 따라 갈비 맛집을 찾았는데요. 그런데. 아이고, 갈비 잘 먹었다. 이제 냉면 시킬까? 아, 무슨 소리. 광주면 냉면이 아니라 꼭 이걸 먹어야 돼. 네, 소장님. 불사리 주세요. 불사리. 불사리 드셔보셨어요? 불사리. 근데 그냥 그 명칭이 되게 마음에 드네. 일단 불자 들어가면 다 좋아하시죠. 그냥 매울 것 같아. 그리고 면 자체가 매운 거. 사리가 들어간 거는 면이라는 추정이 가능하죠. 그렇죠. 네. 매운 거죠. 아, 근데 이제 추정만 하시고 드셔보신 네. 표정들은 아니시고. 아, 불사리 처음 들어봐. 처음 들어봐. 그래요. 그 정도. 보통 고기 먹은 뒤에 후식으로 냉면을 많이 드시죠. 근데 광주에서는 이 냉면을 좀 특별한 방식으로 먹습니다. 바로 광주에서만 먹는다는 불사리의 정체. 에? 냉면을 구워? 그 불이 매운 불이 아니라 네. 아, 진짜 불이네. 진짜 불이야? 네. 야, 칡냉면을 저기 굽는다고? 광주 일부 갈비 맛집에서 선보이는 불사리. 광주 사람들은 달콤 고소한 양념갈비를 다 먹은 뒤 숯불을 빼는 게 아니라 불판이 식기 전에 양념된 냉면, 일명 불사리를 구워 먹습니다. 불사리가 생각나서 특정 갈비집을 찾을 정도로 광주에서는 사랑받는 또 특색 있는 후식이라고 합니다. 너무 맛있지? 약간 전병처럼 돼가지고. 맞아요. 고소한 맛이 있죠. 네. 부산에도 비슷한 또 메뉴가 있거든요. 부산의 냉면 구이는 그래. 부침개처럼 다른 재료들과 부쳐 먹는 방식. 북한 어복쟁반도 다 먹은 뒤에 냉면 사리를 풀어서 따뜻하게 먹습니다만 육수에 끓여 먹는 방식이고요. 하지만 광주의 불사리는 불판에 다이렉트로 굽는 방식으로요. 광주 내에서도 식당에 따라서 살짝 스타일이 다른데요. 먼저 불사리 양대 산맥으로 불리는 곳 중에 하나인 M식당 스타일 불사리는 쫄깃함이 살아있는 칡면을 사용. 매콤하게 양념한 칡면을 불판에 굽는데요. 불판에 남은 양념갈비의 양념과 매콤한 비빔면이 섞여서 매콤달콤 쫄깃한 맛을 낸다고 합니다. 반면에 H식당에서는 쫄면 스타일의 쫄깃한 면을 갈비에 푹 담근 뒤에 구워서 깊게 밴 양념갈비 맛이 특징. 갈비를 많이 시켜 먹었을수록 양념갈비의 양념이 진해져서 불사리를 더욱 맛있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역만의 먹을 거리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저기만의 특색이 있는 곳에 뭐 가보고 싶어지잖아. 오직 광주에만 있다는 후식 불사리. 광주 가게 된다면 한번 맛보세요.